안녕하세요, 독일 가씨입니다. 오늘은 지인분 중에 희귀 간염에 푹 빠지신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여러 가지 식물들을 좋아하시다가 요즘에 관엽 식물들의 매력에 빠지셨는데요. 사무실에 온실까지 설치를 하셨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희귀 식물들도 많고 무엇보다 크기들이 다 큽니다. 얼마 전에 사무실을 이전하셨는데 그래서 아직 이사를 못 온 식물들이 좀 많아요. 그 녀석들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함께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굉장히 잘 드는 남향 창가인데요. 하지만 이 사무실 안쪽에는 해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서 식물 등도 놓고 키우시고 여러 가지 보충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뒤에 목베고니아들도 보이는데 식물 등을 지금 쏘여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거는 식물 등으로 나온 건 아니고 T5 등이라고 해서 그냥 LED 등인데 식물 생장에 효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LED 등입니다. 이렇게 창가에는 몬스테라 알보들도 보이고요. 크림 몬스테라도 보이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요. 이 온실이 제가 가장 부러웠던 온실입니다. 저도 이거를 구입을 해서 거실에 한번 설치해볼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옆에는 아크릴 온실도 보이고 있고요. 오르비폴리아도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파리들이 계속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곧 나올 텐데 서큘레이터를 24시간 가동을 하고 계세요. 서큘레이터를 틀어서 식물들 통기가 좋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식물은 버럴막스예요. 버럴막스인데 원래는 무늬종을 구매를 하셔서 키우신 건데 이 초록색 잎들이 나올 때 제거를 해줘야만 이 무늬종 잎들이 성장을 잘 하는데 처음에는 그걸 모르셨대요. 그래서 그냥 키웠더니 초록색 잎이 다 점령을 했고 그래서 조금 작지만 무늬가 좋은 버럴막스를 키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노하우가 생기셨으니까 잘 키워서 뒤에 버럴막스처럼 크게 키워보시고 싶다고 하시네요. 습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56%를 기록하고 있고 온도는 23.6도입니다. 제가 갔을 때 조금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두셔서 온도가 조금 낮지만 평소에는 26도 정도를 맞춰놓고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쌍방향 360도 돌아가는 서큘레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 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루 정도 받아 놓으셨던 수돗물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식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데아 오르비폴리아인데요. 제가 봤던 오르비폴리아 중에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파리도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 잎 끝에 상처가 없이 굉장히 잘 키우셨어요. 요거는 근데 조금 했을 때보다 큰 애들 관리하기가 조금 더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몬스테라 델리시오사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밑둥의 줄기도 많이 두꺼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손으로 한번 대봤더니 어느 정도 두꺼운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뒤쪽에 보시면 알로카시아 제브리나가 있는데요. 이 잎자루가 정말 그 얼룩말 무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길쭉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잎자루에 정말 화려한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조금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베고니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쁜 애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T5 등이 이렇게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색감보다 조금 이 조명이 들어가서 이상한 색으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이아몬드 블루라고 하는 품종이고요. 요거는 제가 이번에 반한 품종이에요. 목베고니아 로즈샴이라고 부르는 품종입니다. 잎색이 검붉은 것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리고 얘는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이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모카가리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보는 품종이었는데 꽃이 굉장히 귀엽게 피어있어서 관심이 많이 간 품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라오올레라고 부르는 품종인데요. 스노우캡이랑 자니타 주얼이랑 조금 비슷한 품종인 것 같아요. 얘는 이름표가 없어서 이름을 잘 모르겠고요. 요 뒤에 있는 애는 아야라고 부르는 품종입니다. 얘도 앞에랑 비슷한 품종인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식물이 베메라입니다.
베르코섬과 멜라노크리섬의 하이브리드 종이죠. 그리고 무늬커피나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색이 늦게 올라오는 그런 커피나무예요. 그리고 이거는 필로덴드론 기간티움이라고 부르는 식물인데요. 무늬가 굉장히 좋은 기간티움을 얼마 전에 구하셔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잎이 조금 길쭉한 빌리티에도 볼 수가 있었고요. 뒤에는 이제 몬스테라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요거는 이제 몬스테라 옐로우 바리에 같은데요. 노랑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이게 보르시지 아나인지 델리시오산지는 모르겠지만 화분을 한번 돌려서 잎의 무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 몬스테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노랑 무늬가 늦게 올라와요. 처음에는 연두색으로 올라왔다가 점점 노란색으로 발전을 하는 건데 굉장히 멋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화분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계속해서 식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몬스테라 알보 바리에가타인데요. 요것들은 보르시지 않아요. 요것도 두 개를 키우고 계신데 지금 햇빛이 가장 좋으니까 창가에 놓고 키우고 계십니다. 요것도 화분을 한번 돌려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늬가 굉장히 좋습니다. 흰 지분이 조금 많아서 걱정을 하시는데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초록색 무늬를 물고 나오고 있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잎이 탄 거는 분갈이를 했을 때 뿌리가 조금 닫혔을 때 기존에 데리고 있던 이파리의 흰 지분이 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이제 창가 온습도계를 살펴봤더니 24.1도, 습도는 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알보 2호인데요. 1호보다 무늬가 조금 좋아서 조금 더 사랑을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뒤에는 크림 몬스테라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아크릴 온실에 있는 식물들을 살펴볼게요. 온습도계 보시면 25.1도, 습도가 좀 높죠. 실내보다 조금 더 높은 7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좀 순화가 필요한 식물들을 넣어놓고 키우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안스리움인데 잎을 조금 밑으로 길쭉하게 합성해 놓은 듯한 그런 안스리움입니다. 와로케아넘이라고 부르는 꼭 넥타이 같은 안스리움이고요. 여기도 T5 조명을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옆에 이제 남는 공간에는 아직 이사 오지 못한 어린 식물들을 키우실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 사무실 내 온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핏 봐도 굉장히 보기 힘든 식물들도 보이는데 밑에 이렇게 서큘레이터 작은 걸 하나를 또 돌려놓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스탠드형 조명도 3개가 있고 온실 위에도 3개의 식물 등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습도계도 한번 살펴볼게요. 온도는 24.2도, 습도는 67%인데 제가 이거 찍으려고 온실문을 좀 미리 열어두셔서 습도가 조금 낮아졌는데 평소에는 한 80% 정도를 웃돈다고 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만나볼 식물은 엘초코예요. 이것도 필로덴드론인데 잎맥이 굉장히 화려해요. 이것도 제 위시 중에 하나인 필로덴드론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것도 안스리움 원종이에요. 비탈리폴리움인지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긴 잎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멜라노크리섬이에요. 가정에서 키운 멜라노크리섬 치고는 굉장히 잎의 크기가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무늬 피나텀인데 무늬가 조금 녹아가기 시작하고 가장 위에 고스티피 나와서 조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식물이라서 이름표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안스리움 루굴로섬이라고 부르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름표는 다시 잘 꽂아두고요. 계속해서 식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식물이 바로 글로이오섬입니다. 저희 집에도 키우는데 확실히 온실이라서 더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꼭 뇌를 닮은 식물은 미라빌리스라고 부르는 식물인데 안스리움도 아니고 필로덴드론도 아닌 전혀 새로운 별개의 식물군이에요. 요거는 무늬아단손이고 이 옆에는 이제 필로덴드론 맥도웰이에요. 파스타자넘의 피가 들어간 교배종인데 파스타자넘보다 조금 더 라운드형으로 잎이 커진다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플로리다 뷰티 무늬가 정말 예술로 들어간 식물이었습니다.
요거는 글로리오섬인데 조금 색감이 다크해요. 남미에서 온 남미 글로리오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안스리움 클라리네비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저희 집에선 색감이 조금 약해요. 근데 이 온실에서는 다크한 색깔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스리움 리갈레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요 정도 사이즈면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큰 리갈레인 것 같아요. 세잎도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이렇게 단독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가죽 혁질의 이 잎의 질감이 굉장히 특이해요. 아까 온실 밖에서 보았던 빌리에띠에도 하나가 더 있고요. 뒤에 리갈레도 하나가 더 보입니다. 그리고 베메라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확실히 온실 안에 있어서 그런지 이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키도 많이 커져서 조만간 한 1.5m를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식물도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테뉴라고 부르는 식물인데 정말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실물로 보기는 처음인데 여기 아니면 이제 또 언제 또 실물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식물이에요. 요거는 이제 마메이 실버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요게 밑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여기도 마메이 실버 클라우드 이렇게 두 개를 키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핑크 프린세스예요. 요거는 제 스타일은 아닌데 정말로 핑크색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안스리움 폴리시스텀이라고 하는데 단풍잎 같은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스리움의 왕이라고 부르는 베이치예요. 조금 빨래판처럼 생겨서 호불호가 있는 그런 안스리움입니다. 그리고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저도 하나 키우고 있어요. 요거는 응애만 조금 조심하면 키우기 어렵지 않은 그런 식물입니다. 요것도 보기 굉장히 힘든 식물이에요. 샤로니에 이것도 필로덴드론인데 얘도 여기서 보고 이제 어디서 실물을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소디러이. 이것도 원래 잎이 좀 커지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크게 키운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끝내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다음에 한번 더 재미있고 좀 길고 유익한 영상이 되도록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